불교의 다양한 콘텐츠를 시대에 맞게 활용하고 개발해 포교 효과는 물론 사회적 대안이 될수 있도록 고민하고 있는 불교 사회적 기업 지원센터가 포교 현장에 있는 스님들과 불교의 사회적 경제 활성화 방안을 함께 모색했습니다. 정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불교 사회적 기업 지원센터가 주최하고 조계종 교육원이 인증하는 사회적 경제의 불교를 만나다. 3일 일정으로 어제 개강한 강의에서 김태원 안양박물관 관장은 첫 주제로 불교 콘텐츠 스토리텔링 활용법을 가져왔습니다. 영화와 TV에서 스토리텔링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설명하고, 현대 뇌과학은 인간의 행동을 결정하는 것이 이성이 아닌 감정임을 밝히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불교에서는 수면욕, 식욕 등 오욕과 기쁨, 분노, 슬픔 등 7가지 감정인 칠정을 예로 설명해 이해를 더했습니다. 화를 자주 내는 사람 주변에는 사람이 남지 않고 슬픔에 빠져 있는 사람은 주변을 힘들게 하기 때문에 주변으로 또는 불교의 사람들이 모여들게 하기 위해서는 기쁨이 떠올라야 한다는 겁니다. 김 관장은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있을 때 그것을 듣는 사람 중심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을 연구하는 것이 스토리텔링이라고 말합니다. 불교라고 하는 이 종교적으로 줄수 있는 또는 종교를 뛰어넘어서 줄수 있는 요소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더 다양한 방식으로 사람들한테 알려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 외에도 한마음 선언이 창립한 지구사랑 작은 실천 협동조합의 활동 내용과 전국 비구니회에 푸르니 자연 음식, 수월함 템플 셰프 등 이미 궤도에 오른 사회적 경제 모델 내용도 공유됐습니다. 박주원 사람과 사회적 경제 본부장은 성과를 보이고 있는 사업들은 스님 연수 교육 과정을 통해 육성됐다며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데 불교에 많은 관심을 당부했습니다. 사찰 중심으로 사회적 기업들이 많이 10여 개 이상 만들어진 성과로 이 스님 연수 교육을 볼 수가 있고, 사찰 경제 자립화, 또 우리 이웃의 어려운 이웃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러한 씨앗이 될수 있고. 불교의 시대적 역할을 위해 어렵지만 꼭 해내야 하는 길을 걷고 있는 사람과 사회적 경제는 불교계에서 제2, 제3의 성공적인 사회적 경제 모델이 나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가 좀더 건강하게 변모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BTN 뉴스 정준호입니다.